이번에는 러스트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있는 펑션 챕터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있죠. 3장에 3.3 펑션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과 그리고 1.5책을 번갈아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북으로 되어 있고 이전에 봤던 에피소드는 1.5.0 북으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이 두 책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앞으로도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번에는 북, 요 편의상 요 책을 북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북, 제3장 펑션에 나와 있는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책하고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만 조금 더 다른 점도 있어요. 그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죠. 펑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이렇게 호출한다는 거, 불러오는 거죠. 그렇죠? 실행을 하는 겁니다. 요거 자체가 하나의 another 펑션을 불러오는, 요거 스테이트먼트죠. 이것도 스테이트먼트고 다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지금 세미콜론은 다 끝나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펑션 파라미터는 여기 파라미터입니다. 파라미터를 던질 때는 그냥 값을 던져주면 되지만 이걸 받는 펑션은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전 에피소드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파라미터가 두 개면 두 개에다 이렇게 데이터 타입, 데이터의 타입을 지정을 해야 된다는 것하고, 그리고 펑션 바디는 스테이트먼트와 익스프레션을 다 가질 수가 있는데 스테이트먼트와 익스프레션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스테이트먼트는 어떤 액션을 수행하는 명령어이고 값을 리턴하지 않습니다. 익스프레션은 어떤 특정한 값으로 이베류에이트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 자체는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죠? 6을 Y에 담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근데 6 이 자체는 뭐예요? 이거는 익스프레션입니다. 6을 익스프레션 이베류에이트 하면 뭐가 나오죠? 6이 나오죠. 그래서 이퀄 기호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익스프레션. 전체는 다 스테이트먼트.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이퀄 기호로 오른쪽은 익스프레션이 있어야 되는데 let은 그 자체로 이것은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스테이트먼트가 익스프레션 자리에 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제도 볼까요? x는 5, y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x는 3, 여기는 이 x와 여기는 x는 서로 다른 x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스코프가 달라요. 그렇죠? 블럭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럼 얘는 x 플러스 1을 리턴합니다. 이거는 스테이트먼트고 이건 익스프레션이에요. 왜냐니까 이건 리턴되는 값이란 말이죠. 이 블럭에서. 그죠? 펑션만 리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블럭은 다 이렇게 리턴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이에요. 값을 리턴하는 것은 펑션만이 아니다. 적을까요? 중요한 말이니까 이렇게 적겠습니다. 4. Not only functions return values, but blocks. blocks는 뭐예요? 스코프를 말입니다. 자, 여기 적혀있는 말은 중요한 말들이에요. 핵심적인 부분들이니까 앞으로 공부를 해나갈 때 여기 적혀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따라 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리턴되는 값이고 얘는 리턴되는 게 아니에요. 리턴되기 위해서는 뒤에 세미콜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저 세미콜론이 있으면 리턴되는 게 없죠. 익스프레션만 값을 리턴하죠. 그래서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리턴 문장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이거 y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전체에는 스테이트먼트지만은 equal 기호로 해서 오른쪽에는 요만큼 뭐예요? 요만큼의 expression입니다. 왜냐니까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이 리턴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블럭도 expression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얘도 expression이고 얘도 expression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expression이고 얘도 expression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보시면은 예, expression이고 return value가 있는 function. 요거는 요거 5를 리턴하는 거죠. 그죠? 5를 evaluate 하면 뭐가 나오나요? 5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5를 리턴합니다. 얘는 이 블럭이. 이 function이 리턴하는 값. 그래서 이거 출력하게 되면은 요렇게 print the value of x is 5 되게 되죠? 자, 그리고 요 예제도 하나 볼까요? 이번에는
플러스 1에다가 5를 넣습니다. 5를 던져주게 되면 5가 날라와서 x 플러스 1, 5 플러스 1 값이 이 펑션이 리턴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펑션도 뭐예요? 이것도 익스프레션입니다. 그죠? 왜냐하니까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이 리턴되고 있잖아요. 그죠? 익스프레션, 얘는 익스프레션이고 얘는 뭐예요?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익스프레션과 스테이트먼트가 완전히 구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